누가복음 9장 28절 36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세수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9장 28절 전에 9장 18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자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세상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 세례요한 더러 엘리야라고 한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알려주신 이가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말씀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깜짝 놀릴 말씀이야. 처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들이 곧 여기 있는 섰는 너희들이 곧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며칠 후에 볼 자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9장 28절이 나오는데 이런 8일쯤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서 8일쯤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1박 2일 코스로 자 어떤 학자들은 다볼산이라고 말해요. 536m 어떤 학자들은 헬몬산이라고 해요. 2500m 그런데 자 처음에는 가톨릭 중심으로는 이 다볼산이라고 했다가 개신교 중심으로는요 헬몬산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사건 내용은 우리가 정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시고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독교의 8대 교리를 제가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기도의 교리다 그랬어요.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자 목요일날 금요일날 나흘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이 참석하셨어요. 안 온 사람은 모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사상 여러분 새벽 기도는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마음 속에 응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교리인데 변화의 교리인데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햇빛에 빛나는 하얀 빨래와 같이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옷이 환하게 빛나면서
여러분 구약의 두 대표자가 거기에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모세요. 율법의 대표인 모세요. 한 사람은 선지자의 대표인 이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의논하실세 그랬어요. 별세에 대해서 의논하실세.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교리가 우리가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무엇이었죠? 자, 십자가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아서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 받았고 지난주에는 다섯 번째로 체험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배우는 것만 아닙니다. 배워서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하는 단계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체험해야 돼요. 베드로가 난생 처음으로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변화산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되는데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더라. 그들이 어디서 오셨을까요? 천국에서. 너희가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 못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여주셨어요. 세 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또 여러분 비몽사몽하라도 또 여러분 잠을 자다가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도 영의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난생 처음으로 천국에 대한 그 모형을 보고 실제를 보게 됐어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선지자 사도들이 천국을 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러분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먼저 보실까요? 자 첫째는 사도 바울이 본 천국. 고린도 후서 12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하도 지그락자그락 불이 꺼져가지고 내파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세상의 일로 그렇게 떠들고 치지고 복구지 말아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며 천국 복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드는데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다 하고 여러분 역사의 연구를 쓴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1차 세계 전도여행, 제2차 세계 전도여행, 제3차 세계 전도여행 사도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떡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는데도 그 고난을 이기면서 여러분 무릎는 광야를 지나고 여러분 이 황폐한 사막을 지나고 여러분 배고픔과 얻어맞음과 태장과 고난과 짐승을 만나거나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천국을 본 사람들은 지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 있어도 이겨나갑니다. 아멘. 천국을 보는 자는 지상에서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 천국을 봤기 때문에 그 놀라운 황홀경에 빠져서 그 믿음 때문에 그 실제의 확신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도 이겨나간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14년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의 은사를 말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체험을 자랑하지 않고 어떨 때 얘기를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는요 3인칭 이런 화법을 써서 그라고 그랬어요. 자기라고 나다
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숨기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의 겸비한 신앙, 사도 바울의 정통적인 신앙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요. 자, 보실까요? 그 다음에 구약의 삶을 하나 보실까요? 이사야. 이사야에서 6장 1절부터 8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요. 이사야가 천국을 봅니다. 그 전에 부름받은 이 이사야. 명목만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우시아 왕의 친구였어요. 자, 귀족층이었습니다. 이 예언자들 중에서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이 이사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권력을 이렇게 손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런 왕과 친구였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정치에 팔려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는요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예언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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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으셔도 귀족이었고 신분이 자 우시아 왕과 친구 사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 관심이 100%였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여러분 메시지 이 애언을 하는 일들은요 제껴놓고 왕궁에 출입하면서 그런 정치적인 일만 골똘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그때서야 깨달아지고 그때서야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보좌를 보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범죄한 입술로 온갖 죄를 지은 자기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들이 정치에 빠지면 더러운 죄를 짓습니다. 성도들이 정치에 빠지면 더러운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이사야가 맨 정치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현실 유다 정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친구 되는 왕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범죄에 빠진 것을요 회개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입술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추구할 것은 여기도 나와있지만 이사야에서도 나와있지만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삼일째 하나님 복수형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봐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애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부탁의 말씀을 하셨어요. 유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동문서답을 하고 자빠졌네. 누가요? 어떤 제자가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성령 받으라고 했더니 정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요 그랬어요? 알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교 분리가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천국에 있는 것이고, 우리 사도들이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나 오늘날의 목사님들이나 오늘날의 성도들이나 땅 위에 관심을 두지 말고 천국 복음에 관심을 둬라 그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 그 말입니다. 왜? 지상의 것은 한정적인 것이고 잠시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아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가 그래서 자기의 입술로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러운 입술이니까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제단의 숯불이 날아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려 불이 터졌겠죠. 죄를 사해주시는 의식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사야가 정치적인 얘기를 몽땅 쏟아내서 죄악을 많이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단의 숯불이 벌겋이 와가지고는요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놔요. 그리고 그는 정결케대해가지고 자기의 본업이 자기의 사명인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 더 찾고 다음 말씀은 진행할까요? 에스겔.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28절인데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기로 할까요? 에스겔. 자 이 에스겔은요 BC 605년 자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에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을 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절단내고 폐망을 시켜가지고 자 3차 침공은 AD 죄송합니다 BC 586년이었어요 자 시드기야 왕과 그의 왕자들과 귀족들과 젊은이들과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근데 그 앞에 BC 605년에 이 에스겔은 그 왕과 여호야긴 왕과 잡혀갔어요. 먼저 잡혀갔어요. 어디에 잡혀가서 있었느냐? 그발강가에. 자기는요 유다 왕국에서는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세습제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사람들인데 여러분 보세요. 시절이 하수상해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지고 바벨론 군대의 진위를 받아가지고 그 왕과 자기도 여러분 끌려갔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 정착 전에 있으면서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여러분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유다 왕국 바벨론이야 신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린 이 유다 왕국 너무나 너무나 낙심될 일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발강가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천국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언자로 출발합니다. 자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다시요. 11절로 넘어가면요. 안됩니다. 자 1절부터 다시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북강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체 같은 것이 나타나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여기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28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1장은 다 읽어야 이 천국에 대해서 그룹들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그 거룩한 그룹들을 봤어요. 그발강가 정착촌에서 포로 정착촌에서 자기 나라는 식민국가가 다 되었는데 이제 나라는 소망이었거든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천국을 봤어요. 하늘의 천국을 본 자들은요 나라가 망해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꿈과 비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본 사람들은요 이 시절이 하수상하고
여러분 정말 내가 병들었고 내가 고난 중에 있고 내가 원수마귀의 시험 중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본 사람들은요 꿈을 갖게 됩니다. 비전을 갖게 됩니다. 희망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지식 위에 산 지식 체험이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만 더 보고 다시 넘어갈까요? 사도행전 7장 56절 54절 57절 스데반 집사님이 천국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희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한대. 안 넘어가요. 보릿고개가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도 괜찮아. 다 나왔으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설교를 7장에서 아주 기똥차게 이스라엘 역사를 띄워서 아주 띄워서 완전하게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는데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하늘의 왕국을 봤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현실은 돌에 여러분 맞아가지고 죽어가는데 여러분 피 흘리면서 여러분 죽어가는데 혼절할 상태인데 그의 영은 천국에 가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다 그 말이에요. 내 정신과 영혼이 천국에 붙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의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가 스데반 집사님의 이런 현주소가 어쩌면 아닐까요? 어쩌면 병들어 있고 어쩌면 낙심하고 있고 어쩌면 시험당해 있고 어쩌면 우한질고에 빠져 있고 돈 문제 자식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권고의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영의 눈으로 천국을 보면은 절대 근심하지 않는다.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이겨나간다. 깨달아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을 체험해야 됩니다. 천국의 실제를 영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말씀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깁니다. 내 자신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지어다.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셨네. 내 모든 죄는 다 사라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서 열두 사도 중에서 여러분 가장 빈민 층에 속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에서 열한 명이 갈릴리 여기 갈리희관이에요. 우리는 갈릴리 지역에 백향목교회 있는데, 여러분 갈릴리 해변에서 여러분 선원으로서 뱃사람으로서 아버지도 뱃사람, 자기들도 뱃사람, 자기 친구들도 뱃사람, 자기 형제들도 다 여러분 이 디베르 바다, 게네사렛 바다, 이 호수에서,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호수잖아요.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생업이에요. 공부도 없어요. 자, 무릎범 사람인 자 학문도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분들의 이 인생의 이력이 쓸만한 이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처음에 천국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서 그들을 불렀지만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아. 자기들은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좀 더 좀 잘 살아볼까, 좀 풍요로운 삶을 살아볼까, 또 지역에서나 나라에서나 민족에서나 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 좀 어깨가 좀 우스개지고 좀 인정을 받아볼까, 좀 유명을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3년 반이 되면서 아까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자, 죽기 전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여기 섰던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해놓고 8일 전대에서 아홉 제자는 산 밑에 놔두고 세 제자만 데리고 지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여러분 세 제자가 졸며 자다가 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영의 눈이 떠져서,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보니까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9장 27절에 나왔고 28절부터 우리가 이 변화사상의 부흥에 여덟 가지 교리를 지금 말씀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본 거예요. 자, 모세가 내려와 있고 엘리야가 내려와 있고 예수님이 계신데 세 사람이 여러분 의논하고 있다. 별세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을 봤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체험입니다. 이사야의 체험과 같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체험과 같이, 에스겔의 체험과 같이, 사도 바울의 체험, 여러분 스데반 집사람의 체험과 같이 굉장한 체험이라니까요. 세 제자만 보고 아홉 제자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세설지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 누가가 쓰기를, 의사 누가가 쓰기를 자기가 하는 말도 모르고 했다고 그랬어요. 무아지경에 산 거야. 무시에서 나온 말이에요. 놀라운 천국을 보고, 놀라운 천국의 실제를 보고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세설지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하면요, 요 말을 자기 장모님이나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 35절 보면 자기 장모님 있잖아요. 장모님이나 자기 부인이나 봤으면요 얼굴에 고속도로 나네. 아니 고속도로 나 안 나요. 마치 임원진 목사가 아 교회만 있는 것이 좋사오니, 교회만 있는 것이 좋사오니 빡 하고 있으면 자기 부인인 저 임순의 사모님이 들었다고 하라. 들어오기만 해봐다 고속도로 달면은 가정을 팽개치고 뭐 교회만 좋다고 이렇게 나온 것은 인지상정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부인, 자기 애들, 장모님 잘 건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고 지금요. 천국 복음을 모르고 어떤은 좀 성공해볼까, 어떤은 좀 나은 생활 해볼까, 어떤은 좀 이 지역에서 민족들에게 인정을 받아볼까, 이렇게 해서 지금 선지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중에 지금 여러분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천국을 받다니까요. 그러니까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건설하기 위해서, 좀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민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선지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뱉어놨다 그 말이죠. 베드로의 꿈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집을 좋은 집을 짓고 잘 먹고 자기 부인과 아들과 장모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꿈이었어요. 베드로의 꿈이 뭐냐 노래로 하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저 푸른 초원 위에 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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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돼 여러분들은.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거기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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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이게 광산 김씨 남지는 노래야. 김덕춘이하고 오랜 친구인 김덕춘이가 누군지도 몰라. 김명덕 종사님 친동생. 베드로의 노래라니까. 왜 예수를 쫓아다녀요 지금요? 무엇인가 잘되보려고 그래요 지금요?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자, 마누라도 잘 건사하고, 자기 아들들도 딸들도 잘 건사하고, 장모님도 잘 건사하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는 중에 이런 체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달라졌다니까. 자기 집을 짓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만나면 고속도 나지. 자기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빨리 내려가야 돼. 왜? 부인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자식들도 있으니까 봐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도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체험을 하면요, 성령 체험을 하면요, 여러분 천국을 보면요, 여기가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이 순간이 좋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교회 가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찬양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뭐가 좋냐, 교회 가면 껌을 붙였냐, 이 교회 가면 밥을 주냐. 저희 아버님 말씀이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대요. 교회 가서 껌이 있냐, 껌을 주냐, 밥을 주냐. 그때는요, 껌도 귀하던 시절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껌을 심는데 개를 여러분 만들어서 껌을 심는 거 제가 가르쳐줬나요? 개원이 12명이야. 껌을 심는 개야. 그래가지고 하나를 사가지고 김도가지가 잘강잘강 씻고 이제 학교에서 와.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잘 때만 베랑방에다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는요 학교 갈 때는 뛰어가죠. 해가지고 베랑방 종이를 떼고 또 씻고 자랑강에 씻고 가서 2번 타자한테 대원 2한테 이제 넘어가 그것이.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자랑강 씻어.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또 해가지고는요 남학생한테 또 해가지고 12명이 씻으면요 7번까지 가는데 8번째 씻을 것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걸 사내라고 난리가 나는 거야. 가난해서 못 사. 그러면 그 개가 깨져. 주여. 교회 가면 껌을 주냐 밥을 주냐 저희 아버지가 맨 저희 어머님한테 그러셨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1절에도 가만히 있고 2절에도 가만히 있는데 3절까지 하니까 예 교회 가면 밥을 주세요 그렇게 가. 그래서 밥을 갖다 줘. 언제 갖다 주냐? 크리스마스 때 갖다 주고 교회 생일잔치 때 갖다 주고 부활절날 갖다 주고 그때는 교회에서 쌀밥을 하거든요. 갖다 줘. 여기 있어 잡수시어 잉 하고 줘. 은혜 받으면요 교회가 좋아져.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미치게 예수를 믿을까? 나처럼 좀 점잖게 믿을 수 없을까? 좀 교양 있게 믿을 수 없을까? 여러분 천국을 봤는데 얼마나 기뻐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엑스타시라는 것이죠.
사이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체험을 해봐야 돼. 인생에 변화가 와요. 그래서 인생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꿈이 바뀌었어요. 왜? 그 말씀을 보면 나왔잖아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집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노래를 부르냐. 저 푸른 천국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 짠짠짠짠짠짠짠짠. 아니 야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저 푸른 초원 위에 천국이라고 바꿔야죠. 제발 바꿔요. 저 푸른 천국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이것도 이제 한없이 늘어져야 돼. 왜 늘어지느냐? 천국은 영원한 것이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 베드로의 노래요 그게.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버지라고 수가 예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가사도 이렇게 바꿔놨어요. 멋쟁이 높은 빌딩 우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몫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는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 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 면 이렇게. 그래서 내가요 봄이면 주님 집을, 여름이면 모세 집을, 가을이면 엘리야 집을 짓고 짓고 또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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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네. 저 푸른 초원 위에, 아니요 뭐예요, 저 푸른 천국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 이게 베드로의 노래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베드로가 변화받았어요. 지금 자기 부인도 기다리고 있고 장모님도 인사를 해야 되고 예새끼들도 있고 지금 버릇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인생에 변화가 왔다는 징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집 때문에 돌아다니는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대한 걱정이 없네. 자 예수님 걱정을 하고 자 주의 종을 걱정하고 있네. 이러면요 가정이 쌈난다니까요. 쌈나요. 변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인생이 변화가 될까요? 약으로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 파마시에 가서 약을 사면 변화가 될까요? 그 약을 먹으면요 인생을 바꾸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교 가면요 인생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더 공부한 사람들이 더 사기꾼이 되어버려요. 인본주의는 그렇게 나가고 인문학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왜? 속에, 우리 속에 원죄가 있고 자본주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갈릴리, 이 갈릴리 해변에서 자기 아버지도 뱃사람이요 자기도 뱃사람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밤새도록 조업을 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호숫가에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갔더니 여러분 천국을 보는 체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나중에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사도가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생을 살고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간 것을 믿으시면 안 돼요. 보세요. 이태리, 이태리 한 가운데, 로마의 한 가운데 바티칸 시티 국가야, 국가야. 거기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베드로 교회야. 베드로의 동상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가보세요. 그 이 성당에 가보세요. 그 템플 교회에 가보세요. 베드로 여러분 동상인데 그 발바닥, 그 발바닥 누가 키스를 많이 해가지고 다 달았어요. 아니 동으로 만드는 거, 구리로 만드는 것이 발바닥이 엄지발가락이 다 달았어요. 연주라서 전부 거기다 뽀뽀해가지고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남에 의해서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자, 우리는요 네 가지 만남이 있어요. 첫째는요 부모와의 만남, 잘못했을지라도. 친구와의 만남, 두 번째, 잘못했을지라도. 세 번째, 배우자의 만남, 잘못했을지라도.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어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지식에 대해 체험입니다. 베드로가 체험하니까 달라지잖아요. 말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산된 말이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는 의식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프로이트의, 여러분, 정신분석학 인문에 보면요. 1917년에 그 책이 나왔지, 강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오스트리아 대학에서 겨울학기로만 3년을 해가지고 정신분석학 인문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 인간의 정신 세계의 그 구조를 거기다 써놨어요. 인간의 정신 세계의 구조. 자, 무의식과 전의식과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의식은 독립적이지 못해서 의식으로도 흡수가 되고 또 무의식으로도 흡수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게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무의식, 하나는 의식이에요. 자, 의식은 교양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식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고 해서 의식. 자, 무의식은요 눈도 코도 없는, 나중에는요 리비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발전해서 리비죠. 모든 욕망의 원천. 근데 이 무의식 중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가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지으리다. 자기 하는 말도 알지 못하고 하더라 하고 의상부가가 정확하게 써놨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고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부천 감리교회 김순애 권사님 그 밑에 다섯 아들인데 다섯 사람이 다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부천시장에서 좌판을 열어가지고 사과꾀짝 위에다가 과일을 팔기 시작하면서 빌딩을 갖게 됐는데 사과꾀짝 시절에 감리교회 거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부천 감리교회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60년대에 건축을 하는데 공짜를 쓴다는 것이 두 개를 더 써가지고 난리가 났네.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몰라. 공짜를요 이렇게 세 개만 써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두 개를 더 썼으면 어떻게 돼? 자기 사과꾀짝, 여러분, 10년 팔아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잘 못 읽어.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그걸 이제 갖다 주고 내가, 이렇게 읽었다니까. 아이, 이 사람아. 공짜를 더 빼야지 세 개를 더 치고 두 개를 더 치면 되나? 정신 좀 차려.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정신 좀 차려. 아니, 나는 은혜가 돼서 그랬다고 그래. 은혜가 돼서 쳐가지고 세 개만 쳐야 되는데 껄쩍지근하게 하나 더 치고 또 껄쩍지근하니까 주님 은혜가 많으니까 또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하게 하나 더 치고 더 치고 그래가지고는요 이게 못 갚을 건축원금이야 주님. 그래가지고 가정싸움이 났대요 남편하고. 그랬는데 보세요, 간증이 그걸요 먼저 건축원금을 갚기 시작하면서 자기 사업체를 갖게 됐다. 전빵을 얻어가지고 가게를 얻어가지고 사과 과일 가게를 하고 배 이렇게 갖다 놓고 도마도 갖다 놓고 여러 과일을 갖다 놓고 이렇게 장사하면서 가정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목사 가정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 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자리에 공짜리죠 그렇게 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치잖아요. 돈이 덜덜덜 떨리면서 혹시나 실수할까 봐서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몰랐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저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제가 목사가 될 수 있구나 해놓고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왜냐? 뒷감당을 하기 어려워. 목사가 되겠습니다 해놨는데 뒷감당을 하기 어려워. 언제 어려우냐? 잘 되니까 어렵더라고요. 야, 내가 뭘 목사가 될 필요가 어디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잘 풀리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나는 이 길만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목사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실수다 실수다 그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이 망종이 뭔가 되면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요 뒤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절대 서원 기도를요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지키게 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지키게 되시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게 되시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무아지경에서 여러분 엑스타시의 그런 순간 속에서 황홀경에서 천국을 보니까 얼마나 황홀해요. 무속이기간 심리학이기간 그 엑스타시는 아니에요.
비구도 아니고 여러분 드레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 천국을 보고 나니까 인생의 변화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김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집을 짓는 걸 놔두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집을 지어가지고 주의 종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집을 지어주고 엘리야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교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십을 갖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요 뭐가 와야 돼요? 섬김의 도리가 와야 됩니다. 섬김의 교리가 와야 됩니다. 구원의 교리 다음에는 섬김의 교리가 와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나 황송해서 너무나 눈물이 나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회에 십자가를 지고 약자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푸드뱅크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와 같이 이 홈리스 집을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사무실 준비하신 거 하나 보여주실까요? 카터 대통령 95세 카스터 전 대통령. 대통령 시절에는요 도덕 외교 또 이렇게 정의적인 외교를 해가지고 다른 국가와 마찰이 있었습니다만은 대통령직을 그만둔 다음에 여러분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집지키 운동 사랑의 집지키 운동 30년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집지키 운동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을 성공시켜놨는데요. 자 보실까요? 안 나옵니까? 안 나오면 쳐들어가야 됩니까? 군자가 작죠? 자, 한번 보실까요? 불을 꺼주실래요? 카터 95살입니다. 조지아 땅콩 농장 농장주였어요. 조지아주에서 두 번 상원을 했어요. 그리고 조지아주 주지사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됐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조지아로 내려가서 주일학교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쁜 정부를 세계적인 여러분 대통령인데도 세계 경찰 국가의 여러분 그 총수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조지아에 내려가가지고 침례교회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도 빠지지 않고 교사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주일학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탔잖아요. 왜 탔느냐? 헤비타트 운동.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하는데 벌써 30년이 됐는데 저렇게 엎어져서 자빠졌는데도 대표를 가지고 여러분 집 짓는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몇 살? 95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위대한 주춧돌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안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통령직을 가졌다면요, 여러분 의시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휴양만 즐기고 있을 텐데 이분은 일하는 분이에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집진일 운동을요, 세계적인 여러분 운동으로 만들어가지고 한국에도 헤비타트 운동 한국 본부가 생겨가지고 집을 지어주는 일들이 여러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슈파이저 박사는 슈바이저 박사는 독일 백린대학교 교수를 그만두고 아프리카 가봉 남반에로 들어가서 여러분 토인들에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의료 선교사를 했어요. 보세요, 작은 예수지 않아요? 백림대학교에서 여러분요, 여러분 이 박사기가 세 개가 있는 이 의사 선생님이 고명한 분이 아프리카 가봉 남반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토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풍토병을 여러분 알아가면서 그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운막에 살면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 의료 선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헨리 나유의 성공의 사제였죠. 캐나다 여러분 정신파괴가 보육원에 가가지고 보모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교수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구원받은다면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감사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은사가 보모라는 거예요. 하버드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캐나다 일본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정신박약을 위한 보모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95세가 된 카터도 지금까지 눈을 저렇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대패질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위한 집을 짓는 일입니다. 아멘.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 여러분 작년 한 해 어마어마하게 헌신하셨어요. 그 홈리스들 홈리스 집 없는 홈리스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요 어마어마하게 헌신하셨어요. 그 천불이 큰 거예요. 한 동이. 근데 50동이 서 있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실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사회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노약자들의 십자가를 대신 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마약 환자들의 그 십자가를 져줘야 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줘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올리실까요?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되지 벗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여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들이 초막이나 쿵거리나 내 주 예수
높으신 곳이 그 어디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드시고 할렐루야 찬양과 세계 모든 주여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님 그 어디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그 어디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찬양하여 주 예수와 동행하니 저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온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는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요,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요, 말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요,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요, 습관의 변화가 와서 여러분 입만을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섬김의 삶을 살게 될지로 믿으시면 아멘. 주의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